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 싸움까지 벌이는 등 충돌과 분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복 70도를 기념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대표팀과 함께 응원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찾아올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효심을 실천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으며 일요일에는 광주가 30도 가까이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 벌성 사나운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일부 호남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새 원내대표가 처음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먼저 독설을 뱉었습니다. 사퇴하기도 하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29 재보선 참패 직후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던 주승용 의원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주승용 의원은 공갈치지도 않았고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도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그 모두 지도부들 사퇴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치욕을 당하고 있냐. 이게 피권이죠. 재보선 참패 이후 주승용 의원뿐만 아니라 박주선 의원도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노그룹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로 호남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좀 무리한 행보를 걷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겉으로는 재보선 책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독자 세력화와 맞물려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을 고려하면 분당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응원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 유대회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광주로선 반가운 일입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난 남과 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은 유대회 기간에 응원단을 파견해달라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최화해 부동산까지 봉성하는 방안과 남북 대학생들이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선언 15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유대회를 앞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생 축제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아마 오늘이 더 쓸쓸하셨을 겁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이웃 사는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는데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녀뻘 되는 학생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정성스레 주무릅니다. 온몸이 성취하는 할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파스나 용구를 드리며 사용법을 세세히 알려줍니다. 이거는 관절통에 붙이는 거고 이거는 허리나 이런 곳에 붙이면 돼요. 고마워, 해줄게. 네. 독거노인들의 이웃인 이들 중학생들이 가족과 같은 정을 쌓아온 것도 올해로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어가지고 고맙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꽃 맞추겠죠. 꽃이 내가 꽃을 좋아한디 어머니 고맙구나. 언제부터인가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어르신들은 마치 혈육의 정을 느끼며 너무나도 고맙고 정성어린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매일 내 마음에 든 것만 가져서 감사해요.
효심을 담은 감사 편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슴 한 켠에 큰 여운을 남깁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저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제가 또 해주나 진짜. 오메 고맙다. 오메 내 강아지 고맙다. 큰 강아지.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버이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혹시 어깨가 축 처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 평범한 아버지들의 모습을 작가들이 화폭에 담았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기자가 안내합니다. 허물어진 어깨를 벽에 기댄 뒷모습. 일과를 끝내고 술 한잔 한 뒤였을까?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수그립니다. 넥타이를 휘날리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일상.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쏠려 가재미가 될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해고는 바란 적 없이 찾아들고 아버지는 폐잔병처럼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아빠가 저희 위해서 이제 일도 하시고 이제 힘드시는 걸 알면서도 항상 아버지 챙기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서로 물고 뜯어야 살아남는 세상은 늘 아비규환이고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엎치락뒤치락이 매일같이 이어지지만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들. 놓쳤던 아버지의 얼굴이 작품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이 전시회 제목은 역설적으로 아빠의 청춘입니다. 순간 포착된 모습들에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현대인의 삶,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평범한 아버지를 주인공 삼은 이번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홍어 하면 흑산도가 유명하지요. 흑산도에서 홍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삭히지 않은 홍어가 대세라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긴 낚싯줄을 이용해 바닷속 7-80m 속에 서식하는 홍어를 낚아올립니다. 암수가 항상 붙어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홍어의 주산지는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흑산 홍어잡이는 요즘 6척의 어선이 연간 100톤을 잡아올리면서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흑산 홍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어축제와 우리 지역의 관광을 같이 접목하다 보면 우리 흑산에 많은 그 인프라가 구축돼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홍어회와 찜 등 다양한 홍어 요리와 함께 흑산도의 특산물인 홍합, 가리비 등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육지 홍어는 이제 뭐 칠레산 뭐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근데 흑산 홍어는 찰지고. 홍어는 주로 톡 쏘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흑산 홍어는 거의 삭히지 않아 신선한 맛으로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신선한 홍어일수록 살이 찰지고 맛이 풍부한 데다 황산 콘트로이틴 성분이 삭힌 홍어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흑산도 고향에서는 삭힌 것보다 센 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 쪽으로는 삭힌 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현지에서는 거의 센 거를 많이 먹거든요. 검푸른 흑산 바다에서 잡히는 흑산 홍어가 신선한 맛과 축제를 통해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성과금 재배분 문제를 놓고 광주 서구청 구성원들이 사분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무진 서구청장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금 재분배는 법과 제도를 우롱하는 행위이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 6급 직원 80여 명도 노조가 성과금 재분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서구 공무원 노조는 대화를 거부하는 구청장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신다면 반팔 옷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다리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을 따라 걷다 보면 호젓하게 사색이 잠기기 안성 맞춤입니다. 길이 너무 예뻐서 데이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쁜 것 같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4.8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근교마다 더위를 식히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니까 더 그냥 눈이 맑아지고 좋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이 20도로 떨어지며 때이른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냉동식품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54살 김모 씨가 손목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장난 암모니아 탱크의 압력 게이지를 교체하던 중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시 교육청이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장희구 교육감과 시 교육청 직원들은 노인 건강타운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고 잔반 정리와 식기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교육청은 경로 효친 사상을 되살리고 생활 속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를 비롯해 딸기, 수박 등 주요 과일류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토마토와 딸기, 수박은 이달 중에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올 들어 늘어난 생산량에 비해 소비는 부진해 작년보다 가격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풋고추, 참외 가격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윤장현 시장에게 저상 버스 도입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윤 시장이 오는 2019년까지 전체 시내 버스의 40%를 저상 버스로 대체키로 했다며 철저한 약속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19일 동안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멈춘 데 대해 시민단체가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연대회의는 사고 당시 100여 명의 승객이 많게는 30분 동안 최대 100여 미터 상공에서 떨어야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케이블카 업체는 고객이 내린 뒤 50분 만에 다시 운행하는 안전불감증을 보였다며 여수시는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토지 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적통계연구에 따르면 전남의 토지 면적이 12,309제곱킬로미터로 1년 전과 비교해 4.5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전남의 토지 면적 증가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 등으로 4.5제곱킬로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입니다. 순천